반갑습니다. 6월 14일 훈장개미 두 번째 녹화 방송드립니다. 오늘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. 뭐가 좀 갑자기 튀어나오네. 이 보면 제가 이제 장전 시초가에 매매했던 게 이제 미디어카오 미디어코 홀딩, 그 다음에 엔타시스하고 로쿵입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이노치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DAT가 나온 종목이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장전에 녹화 한번 드린 것처럼 여기 시장가로 시초가로 따라가서 이 부분 이제 먹은 부분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놓쳤죠. 이제 전 나가야 돼가지고 집중을 안 해가지고 이런 부분 놓쳤는데, 전형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. 이제 5.56, 이뭐 5.5, 5.69 뭐이 정도 돌았는데, 여기서 한번 크게 돌아 나갈 거다 해가지고 그 뒤에 한30% 이렇게 슈팅이 났죠. 몇 프로 나왔습니까? 이 바닥에서 한30% 슈팅 났죠. 그래서 이제 장전, 제가 이제 이번에 챙긴 거는 장전 급등주의 돌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초가 매매 어떻게 하는지, 그 다음에 이제 장전의 급등주 돌림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어디에서 돌아나가고 어떻게 먹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, 어쨌든 뭐 이것도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먹어도 들어가셔야 되고, 저는 이제 다른 거 한다고 좀 못했는데,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갔어야 되면은 찍을 때한 번,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릴 때한 번, 또이 들어올 때한 번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세번 정도로 이제 자기가 드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타겟 이쪽 매도 라인 타점까지 해가지고 이제 드시면 될것 같고, 근데 이게 한번 찍었다가 이제 다시 내려올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. 찍었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확률이 없습니다. 확률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, 이번에 책 교재를 사신 분들은 장전 매매라는 걸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. 이 세력선이라는 거는 장중에는 크게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. 그거는 이제 종합번에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매매 방법으로 장중은에 들어가시면 되고, 장전 매매는 그걸 그대로 하시면은 20, 30%대 슈팅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확률이 이제 낮아지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도 이제 뭐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할게 없으니까, 이 부분은 이제 못했으니까 한더 하려고 이제 힘을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, 9시 반 시작할 때 저도 그냥 대충대충 한씩 들어갔거든요.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제가 교재 매수하는 방법도 해놨죠.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평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먹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장 시작하면서 한뭐몇분 정도 까지는 장전 안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해먹을 수도 있겠지만, 이 장전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했고, 그 다음에 엔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르다가 이쪽에서 크게는 슈팅이 안 났죠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한7% 했는데,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도 이제 할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3.84, 3.48, 3.48에서 이게 돌아 나갈 때이 아이의 힘이 올라가는데, 힘이 없으면은 어느 정도 뭐 4%, 8% 이런 데서 한 번씩 끊어주고, 그 다음 내려올 때 뒤에는 제가 책에 이야기 드렸던 추세의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슈팅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추세의 힘을 보고 들어가서 먹는 걸로 해야 되고, 그 추세의 힘이 없으면
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미디어 코하고 엔타시스를 자기가 잘 구분해야 되고, 이런 같은 경우는 찍을 때 한번, 그 다음에 이제 추세 흐름에서 제가 뭐 이야기 안 드려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다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, 루콩이 이제 이렇게 장전에 이렇게 슈팅 안 나오다가 이제 9시 반에 이제 루콩은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쭉 내리는데, 여기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, 여기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게 이 미디어 코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치고 빠진 그의 재탕은 어려운데, 방금처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 세력선을 치지는 않았거든요. 그럼 첫 눌림 자점에서는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확률 부분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어떤 종합분의 어떤 타점하고 이거하고 겹쳐질 때가 좀더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. 예전 같으면 이런 것도 이제 뭐한 번씩 척척척척 먹고 이제 내려올 것 같은데, 세력선이 이제 좀 보이다 보니까 괜히 좀 들어가기 싫죠. 이제 아좀더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도 들고. 근데 종합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번에 세력선을 이용하는 거하고 좀 매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, 이전에 종합보는 내용들을 한다면은 사실은 여기서 들어야 되는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세력선의 활용법을 장전, 장중은 종합보는 내용, 그런 것들을 잘좀 구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저는 이런 데서는 이제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한번 들어올릴 때뭐 4%, 8%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매매는 좀 진행할 것 같고요. 한번 좀 지켜보십시오. 저는 뭐 매매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반 들어올 때 가장 강한 녀석이었거든요. 9시 반 들어올 때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묶고 나갔거든요. 이 뒤에 돌파하는 힘을 보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고, 뒤쪽에는 이거 한개 하고, 그 다음에 엔터시스는 안 봤고요. 부킹도 안 받고, 이노치나 이거 이제 올라갈 때 한번 매매를 했었고, 랩터 이거를 제가 매매를 여기 떨어질 이런 타이밍에 9시 반에 한번 또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. 여기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진행했고요.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딱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네요. 그래서 한세번더 이제 추가로 매매했고요. 노바는 재탕이기 때문에 좀 손을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고, 지금 뭐 한다면 지금 이좀 치고 좀 중이 좋죠. 이게 또 방금 이제 제가 매매 제일 마지막에 이만큼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녹화 시작을 했는데, 다 수익권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라인 근처에서는 오늘도 뭐 크게 뭐벌 만큼 벌고 이제 마무리하는데요. 오늘도 이제 장전, 시초가, 그다음에 이제 장중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남은 시간 또 매매도 좀 수익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